JTBC 드라마가 시청률 부진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했으나 다시 내리막을 꺾고 있다. 박민영, 손혜진 주연의 드라마가 8%를 웃도는 시청률로 막을 내렸지만 후속작들이 줄줄이 2%대를 기록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실패한 것. 이러한 데에는 답답한 캐릭터와 우중충한 분위기가 한몫했다. 지난주 JTBC는 새 드라마를 두 편 선보였다. 39 후속작은 그린마더스 클럽, 기상청 사람들 후속작은 나의 해방일지였다. 앞서 손혜진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39은 불륜, 미화 논란 등을 겪기도 했지만 고정층을 사로잡는 데 성공해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했다. 기상청 사람들 역시 로코킴 박민영의 활약으로 방송 초반 시청률 상승세를 나타내며 사회 만에 7%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후속작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았던 상황. 그린마더스 클럽은 이호원, 추자연, 장혜진 등 베테랑 배우들의 만남과 초등 커뮤니티의 민낯과 동네 학부모들의 위험한 관계망을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다. 무엇보다 앞서 SKY 캐슬, 엉클 등 자녀의 교육열을 담은 드라마들이 흥행의 성공에 기대를 더했다. 나의 해방일지는 나의 아저씨, 또 오해영 등을 집필한 박혜영 작가의 신작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두 작품 모두 1에서 2% 시청률을 기록하는 굴욕을 맛봤다. 이는 같은 날 방송되는 드라마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낸 건 답답한 주인공 캐릭터였다. 그린마더스 클럽 속 이은표, 이호원부는 명문대 박사학위까지 딴 똑똑한 인물임에도 사회성과 눈치는 없고 정작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모습으로 답답함을 유발했다. 이는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 김지원분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라는 그는 사내 동호회도 회식 자리도 불편한 주변인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는 무채색 인생의 인물. 이에 시종일관 김지원의 표정도 어두운 그 자체였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 연락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경기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친 직장인의 삶만 계속해서 보여준다. 이는 현실적인 공감과 잔잔한 감성보단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함과 우울함이 전달되는 역할을 했다. 다시금 침체기에 빠진 JTBC 드라마가 초반 부진을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한 분위기와 답답한 캐릭터들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힐링 없는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